선수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때 당시 인기가 진짜 많았을 것 같아요. 아니, 인기가 많았겠어요. 네. 아니, 저희 학교가 그 남녀공학이었어요. 교문 네. 앞에서 네. 저도 이제 팬레터를 조금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제일 네. 공감 못하는 에피소드예요. 교문 앞에서 팬레터 받았다. 우리 편지 받았다 하면 행운의 편지 아니면 뭐 아니에요? 행운의 편지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제가 행운의 편지 아는 쪽 써가지고 글씨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는 게 그 매일 네 통에서 다섯 통 정도 이제 받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딱 한 통만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되게 시적이고 너무 이 그 글들이 아름답고 너무 감성적이어서 네. 제가 이제 운동만 하다가 거기에 완전 빠져든 그 편지. 네, 그 편지에. 그래서 편지만 보고 이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야, 영화 같다. 네, 정말 몇 개월 동안. 근데 이상하다. 분명히 네다섯 명한테 이렇게 오다가 왜 한 명한테 이 편지가 저한테 전해짐과 동시에 아무도 네, 그러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에 1층 여자 1층 무서워. 세니까 나머지 편지를 다 잘랐구나. 이 편지를 다른 사람 시켜서 아 썼구나. 써서 해가지고 아 조합을 네, 했구나.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났었어요. 뭐라고 났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민우 여기가 지금 문재아랑 만나고 있다. 나쁜 아이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어가지고. 예. 아니 저희가 그 야구 선수 시절 사진. 야 멋있다. 끝이네 끝. 네. 야. 와. 아 무슨 광고 같네. 그러니까 저 뒤에 음료 광고 같다. 그럼 그죠. 저기 몇 살 때? 저 스무 살 때. 야. 멋지네. 본인은 인기를 실감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근데 SM이 알아본 인재라면서요? 민혁 씨가 슈퍼주니어가 될 수도. 아 진짜? 아니 그게 이제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운동 선수들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당시에 노래 부르는 걸 워낙에 좋아했어서 노래도 잘하시는구나. 네, 가수가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만두자마자 압구정동 로데오에 그때 한참 길거리 캐스팅이 되게 활발할 때 맞아요. 그래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거기. 진짜? 그냥 대박이다. 캐스팅을 당해보고 방법을 몰랐어요. 그렇다고 서 있어 그냥? 그냥 그거밖에 제가 할 자신감이지. 그래서 이제 태진 씨하고 뭐가 달라요? 그 똑같네요. 남자도 똑같네요. 두 분이. 어떻게든 뭐 방법을 모르니까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요? 저 아는 지인분께서 그 SM의 그 이사님이랑 조금 이렇게 친분이 있으셔서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SM에 들어가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대박이다.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계약 말씀을 맞아. 하시고 근데 이제 연습생 기간이 3년 이상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저는 부모님이 평생을 저 이제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이제부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꼭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하고 약속을 빨리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생 기간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고 제가 빨리 결과를, 네, 결과를 빨리 내야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딱 3년 후에 슈퍼주니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쏘리 그냥 오디션은 봤는데요. 이게 정말 신기하게 극적으로 길거리 캐스팅이 됐어요. 그때 2002년도였는데 대단하네.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6인조 혼성 그룹을 만들 건데 제가 최초 멤버였거든요. 지금부터 이 나머지 5명을 같이 캐스팅을 하자. 라고 이제 저희가 해서 그때 이제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로데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박이다. 로데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정말 너무 빛이 나시는 분이 옷가게로 딱 들어가시는 누구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다 하고 제가 따라 들어갔어요. 제가 캐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가수 한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네? 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대표님이 뒤에서 들어오시면서 바다야! 바다였어요. 바다 씨를 캐스팅하려고 그랬구나. 그럼 저는 대단하다. 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예인들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빛이 나가지고 제가 감히 생각도 못했던 거죠. 자, 윤태진 씨도 보니까 SM하고 JYP 러브콜을 받았다. 요즘 그 봄식으로 나오네요, 이제. 민호역의 질서라. 이제 원래 약간 라이벌 구도로. 로데오를 가셨나요? 아니, 로데오로
가진 않았고 그때 네. SM은 진짜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그냥 엄마랑 같이 서울 놀러 왔을 때 그 캐스팅 디렉터 분께서 명함을 주셔서 JYP는 그냥 명함만 받았고요. 근데 SM에서는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해라라고 했는데 엄마가 얘는 무용 시킬 거라고 내 딸은 무용 교수 시킬 거예요. 이제 방송 절대 안 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싹 잘랐다 이렇게 방송 안 시킬 거예요. 근데 야구 여신도 있네요. 제가 그래서 엄마 요즘 후회하세요. 왜요? 이렇게 네가 늦은 나이에 방송을 할 거면 그냥 진작 시킬 거. 재능 영입 때부터 시킬 거. 근데 태진 씨가 만약에 돌아가셨어도 네. 데뷔 잘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소녀 씨도 있겠다. 소녀 약간 타이밍이 소녀 시대. 예. 네. 그러니까 뭐 FX나. 추측입니다. 예. 네. 네. 그러지 않았을까. 슈퍼주니어 마찬가지고. 추가 들어갔다면. 네. 엔터계에서도 러브콜을 많이 받았지만 소개팅에서도 러브콜 많이 받았다고 들었어요. 우리 또 그 딱 양쪽. 중간에 계신 분들의 소개팅 이야기가 또 되게 정겹네요. 이 소개팅에 불패시나요? 진짜? 네. 아니 무슨 노하우가 있었나요? 소개팅을 잘하는 노하우? 보통 이렇게 뭐 소개팅 자리 나가면 이제 남성분들이 이렇게 뭐 취미는 뭐예요? 뭐 좋아하세요? 뭐 영화는 뭐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대화 사이에 그 텀을 잘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뭔가 말이 끊기겠다 싶으면 상대방에게 먼저 질문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진행을 좀 궁금한 게 소개팅을 좀 많이 하셨으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떻게 해? 그래도 그냥 하루 즐겁게 놀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오해를 했구나. 오해를 해서 태진 씨, 나 진짜 태어나서 이렇게 재밌게 놀아본 적 처음인데. 우리 이벤트 없이 이렇게 재밌게 놀아본 적 처음인데. 아니,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면은 네, 느낌 있게. 소개팅 상황을 세혁 씨하고 한번 해보세요. 태진 씨 벌써 11시네요.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저도 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네. 혹시 연락처를 여쭤봐도 될까요? 연락처는 뭐. 네. 저한테 번호를 주시면. 제가 번호를. 네, 제가 아니, 번호 주세요. 제가 전화를. 아니, 제가 번호를 받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전화 안 하시는 거예요? 한번 미팅을 한번 한번 살짝 미팅하면 재미없어요. 아니 한번 해볼게요. 영숙 씨 다음에 한번 더 만나보고 싶은데 늦게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어요? 연락처 그냥 주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 제가 똑같네요. 시대가 이렇게 간극이 우리 저 태진 씨 얘기하다 말았는데 심지어는 다른 소개팅을 하던 남자가 와서 연락처를 물었어요. 진짜? 네. 아, 너 뭐? 짜라는 자리 있는데 죄송한데 다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화입니다, 실화. 아, 이게 다른 테이블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로 다른 여자가 왔다고?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파스타집이어가지고 소개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다른 테이블도 다 소개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남성분이 계산을 하려고 여자분이 화장실을 가던 사이에 그분도 좀 그렇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 남자 쓰레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계산하려고 하는데 번호를 줄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화장실 가셨는데 그랬더니 저는 괜찮아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저 그냥 남자친구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철벽을 이렇게 확 쳤던 것 같아요. 리틀 정현숙이네. 잘 자라겠습니다. 잘 자라겠습니다. 예.